요새 들어서 참 좋아하는. 근데 다른 태생도 다른 태생인데 지금 고물상도 좋아. 사고물 가자 바로. 이거 하나 먹으면 사고물도 졸라 빠른데다가 욕고물이 미친듯이 빠르거든요. 지금 보시면 저것도 템포질 할 때 좋죠. 아... 아까 얘기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고물. 이거 만약에 금딱지 고물상 나왔으면 게임 완전 터짐. 금딱지 고물상도 힘들어. 근데 문제는 이제 붙긴 했어요. 그럼 뭐 해야 됩니까? 이제 이걸로 뭐 하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. 일단은 지팡이 하나 집어봅시다. 상황에 따라서 모렐로를 빨리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히히. 선생님은 뭐 할지 벌써 결정을 했네. 이게 뭐 선고물이고. 그리하여. 실드 양 보시면 보이시지만 실드 양이 미쳐서 이게. 생각보다 구원도 끔찍하다. 내 솜씨를 제대로 본질 시간이군요. 이거 하나. 이성 하나 더. 지금 다 된 배천사, 가엔, 모렐. 지금 일단 가라탕이 너무 좋아서 돈이나 돈 빨자. 이건 돈 빨아야겠다. 고물상의 장점이라는 게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 템을 안 태우고 그 장점 살린다고 생각하고 뭐 가는 느낌. 보지 마. 저리 가. 평등한 게임. 분이 준. 사고 좀 쳐보실까? 근데 고물상 조합하고 있는 데는 이 사이버네틱 이 시술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고물상을 육고물상으로 끝까지 가면서 막 탐켄치 밥 주고 이러면 1등 그 너무 쉽게 할 수 있고. 가르침대로 간다. 센세! 센세의 가르침대로 갑니다. 여기에서 이중보급 나오면 이대로 가는 거. 이대로 그냥 가도 돼. 제일 좋은 게 이제 지팡이 하나 딱 집어오는 거. 세게 못 때려서 좀 억울한데. 아씨! 잠깐. 모렐로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 이거 모렐로 안 나와서 질릴 가능성이 좀 보인다. 제발. 어? 그래도 이게 팡. 오! 아 이렇게 여유롭게 이걸 달린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다. 아무리 고물이라고 하지만. 그러게 도망쳤어야지. 아무리 생각을 해도 레버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아 이거 하나만 나오면 알겠는데 못 가라. 너라도 쓸래? 이게 여기를 넘기려면 대천사보다 모렐로가 좀 필요한 거. 어떤 경우에 수에서 안 짚고 가면 손해보는지 봤거든요. 굳이 돈을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사교계만 좀 모아갑시다. 더 엎어야 될 것 같긴 하니까. 이게 지팡이 하나를 먹냐 못 먹냐에 따라서 조금 머리 아프네. 괜히 만들었나? 시작해볼까? 아 미래를 좀 준비해보자. 아칼리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. 카이사가 됐건 아칼리가 됐건 그냥 붙는 거 붙인 다음에 순방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성 5코가 이성 하나 붙으면 어지로 가는 거야. 피 관리 됐고 템을 최대한 아끼고 온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어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장갑 하나도 이 정도까지는 보자. 대천사가 안 나오면 고물상이 6이 딱 뜨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. 안전. 그냥 안전이야. 안전. 이게 바로 안전이다. 야 지더라도 어떻게 저렇게든 간에 이렇게든 적당히 지우는.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육고물상 쉴드가 빡세면 불치가 두 번 땡기잖아요. 이것도 사실 엄청 크지. 불치가 두 번 땡겨주는 게. 아이고 아파. 펌쇼! 자 여기서 돌리면 된다. 레버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싹 다 붙이자.
이거 찍고 구랩 가면 구랩이 25%인데 근데 지금 랩업은 욕심이에요. 욕심. 아 얘가 지금 그래도 아칼리템이 잘 나와가지고 좀 붙였거든. 자기주사위도 노리고 있고 돌아프네. 아, 조심해야 되는 게 많죠. 일단 기다려. 끝. 지팡이 하나를 좀 기대를 하는데 끝까지 안 나오네. 별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배구입. 자 이러면 짠. 짠. 약간 딜이 모자라거든요. 제가 이대로 가면 분명히 딜이 모자라요. 그래서 어떻게 갈지 조금 더 고민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템을 지금 태워야 돼. 어떤 식으로 태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돼. 일단 이게 구렘리 롤이니까 최대한 붙이고 이거 하고 랩업해서 이거 붙이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얘를 뺄까 그냥. 근데 에코가 좋단 말이지 이게. 그냥 고결 가자 일단. 아 고결이래. 심장 가자. 안전해지긴 했는데 저들을 산산히 부숴버릴 겁니다. 매우 흥분됩니다. 한 번 더 째기가 조금. 잔나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? 아 이봐 이 그게 없으니까 좀 약하다. 야, 잔나 고물상도 아는데 아,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. 잔나 고물상 저게 어느 정도에 내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. 오 다행이다 먹었다 씨발. 이게 인데 먹었어. 야, 잔나가 이게 들어가면 학자 고물상은 알아요. 근데 내가 평소 안 쓰거든 잘. 오리아나 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안 쓰긴 하거든. 모르겠어 그 선택이 맞는지를 알. 자 25% 이게 10렙 3점이에요. 그러니까 고물까지 들어오면 좀 쉴드 양도 있고 뭐 이런 건 있어. 이 학자도 약간의 도움은 있을긴 할 거예요. 왜냐면 갈리오 마나통이 워낙 커가지고. 다만 이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냐는 걸 모르겠다. 큰 도움이 되나? 그런 건 모르겠다. 똑같은 조합이면 잘난 놈이 이기는 게 인지상정. 난 조합이 똑같지? 난 살생을 잃지 않아. 나와라, 파이터! 징수 카이사야? 아 미쳤네? 안 만났다. 안 만나면 장땡이지.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야. 3등은 할 수 있나 이러면? 대박이긴 하다. 아 얘를 살려놓고 한번 만나야 되는 것 같은데.
여기서 멈춰야 이건 먹으면 되겠네. 아 잔나 잔나 사야 되네. 이거는 유성의 의미가 있겠다. 와 잠깐만 얘 그거 아니야 지금? 그거지 지금 진통 아니야? 아 나한테 죽었네? 오히려 아닌가? 와 미친 마무리가 안 되네. 아 이거 둘 들어가는 게 맞나? 아닌 것 같은데 몰빵이라 세거든요 이거. 아 징수인데 높구나 뭐가 좀. 아 미친 좀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데. 아 못 잡았어. 으흑 암살을 안 하고 모르겠다. 오. 승부사? 안 돼. 그냥 이길 거다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다. 그냥. 아 이게 잠깐만. 아 뭐야 뭐 맞았어? 뭐 맞았어? 아, 씨. 아! 뭐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다 팔아도 좀 힘들 것 같아.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가라, 삼칼리 제발. 가라.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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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! 삼칼리 발사! 삼성 아칼리 36,000. 이거 쓰샷 썸네일 결정. 아, 마지막 승부사였다. 이걸 띄우네. 랭크에서 진짜 최고의 섹시한 판단이었다.